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설적인 경기죠. 지난 2017년 6월 10일 샤오미 로드 FC 39대회에서 열렸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32살 116.9kg의 명현만 선수와 22살의 157.1kg의 아우르꺼러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양 선수 표정 굉장히 비장하죠.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어우, 양 선수 몸무게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상당합니다. 자, 연기 시작했고요. 페인트 주고 있는 명현만 긴 거리에서 오! 끝날 수 있어요. 아, 지금 경기가 시작한 지 단 9초 만에 너무나도 큰 로블로가 터지면서 경기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아우, 아우르꺼러 선수의 표정이 지금 너무 세게 맞았어요. 이거 빨리 타월 해가지고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그러고 뭐 닥터나 해설진 명현만 선수까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을 감지했죠 모두. 아, 이게 큰 사고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 아우르꺼러 선수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스탠스가 반전이 되어 있을 때 사우스포랑 오소독스 스탠스의 선수가 싸울 때 인사이드 레그킥을 잘못 차면 저런 로블로가 이제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명현만 선수가 116.9kg의 헤비급 파이터이지 않습니까? 저런 헤비급 파이터가 풀 스윙으로 날린 킥에 낭심을 맞으면 사실 예. 아, 멀쩡한 게 더 이상하죠. 예. 지금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아우르꺼러 선수. 사실 수많은 격투기 팬들이 이 경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예. 한국의 헤비급 괴물과 중국의 헤비급 괴물이 좀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내길 기대를 했는데 지금 관객들도 크게 반응을 할 정도로 지금 로블로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어우, 지금 아우르꺼러 선수가 심지어 약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송으로 또 맞았거든요 로블로를. 데미지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워낙 역사적인 경기라 아시는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고 노콘테스트 처리가 되는데요. 아우르꺼러 선수는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명현만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들었거든요. 고의로 로블로를 찬 거냐, 이 경기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것저것 비하인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제 바로 그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아우, 다시 봐도 예. 그리고 맞은 딱 직후에 바로 숨을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는 10월 29일 강원도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국내 로드 FC 066 대회가 열리는데요. 김수철 선수와 하라구치 아키라 선수의 벤터급 결승전, 난딘 에르덴과 솔로 BF 선수의 라이트급 결승전도 펼쳐지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괴물 레슬러 심고노 선수와 맘모스 김명환 선수의 경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는 10월 29일 로드 FC 066 대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명현만 선수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한번 물어보는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명현만 선수의 별명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로블로라고 하죠. 낭심을 공격을 해서 여성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 예. 상대 선수를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부러 차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네. 네. 절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정말 단도직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인간 쓰레기인 거고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네. 사실 그 정도면 거의 일부러 낭심을 찰 정도면 저는 그래요. 거의 범법자 수준이라고 봐요. 그 정도면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부러 한 건 절대 아니고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 실수를 한 거고요. 네. 이걸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명. 네, 해주세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우르꼬르 때가 좀 컸죠. 아주 유명하죠 그 경기. 예. 저도 이제 지인분들 많이 모셨었는데 그날 경기 때. 네, 네. 너무 그분들도 다 어떨 줄 몰라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나갔다 화장실 갔다 가는데 폭죽 소리가 나서 빨리 뛰어가 보니까 한 남자가 쓰러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얘기도 하시고 폭죽 소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폭죽 경기 중에. 펑?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저도 상황이 너무 당황해서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얘기를 하면 네.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면 제가 킥복싱을 좀 원래 킥복싱 선수였고 MMA를 그때 한창 운동을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MMA를 하다 보니까요. 그레코 레슬링도 하고 하니까 상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킥복싱은 골반도 많이 쓰는데 MMA는 그 몸의 어떤 상체의 어떤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상체가 막 커지더라고요 좀. 아~ 상체 많이 쓰니까 이 상체 근육도 좀 커지고 굳으면서 약간 이게 커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MMA를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면 막 지고 하니까요. 유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팠어요. 그레코 레슬링을 많이 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메꾸면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뭐 주짓수 샵을 하고 해서 몇 년 시간을 거쳐서 한 게 아니고 바로바로 시합이 잡히는 상황이고 뭐 바로바로 뭐 마이트모 선수랑 하라고 하고 뭐 하니까 네네. 땜빵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레코 레슬링을 많이 팠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차기를 MMA를 하면서 아예 한 적이 없어요. 샌드백도 안 치고 그랬고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에 대한 발차기를 제가 좀 안 쓰다 보니까 좀 잊고 잊었다기보다도 이런 거죠. 딱 그랬고 레슨 했는데 이 힘을 많이 쓰니까 네네. 이 발차기 할 때는 골반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무래도 상체가 커지니까 조금 느렸나 봐요 이게. 아. 그래서 발 각도가 여기서 잘 꺾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체가 회전이 좀 덜 되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발차기를 그걸 그때 아우르꼬르 때 제가 시합 준비할 때도 전혀 발차기를 안 했었고 네, 네. 한 몇 달은 안 했습니다. 발차기를 아예 안 했어요. 할 일도 별로 없겠다 싶어서. 네. 근데 하자마자 했던 발차기가 딱 로블로가 맞고 네. 펑 소리가 나면서 아우르꼬르를 봤는데 정말 죽으려고 하고 정말 막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있어요 제가. 좀 클로즈를 잡혔는데 네. 표정이 약간 얼떨떨한 표정이면서도 저게 뭐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저게 뭐 약간 애매한 표정이 있어요. 그게 제가 네. 멘붕이 한번 왔었습니다. 아~ 너무 멘붕이 와서 저 세컨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끝나고 이제 바로 아우르꼬르 선수가 있는 데로 쫓아갔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어요. 네. 치료가고 아우르꼬르 선수 치료가고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은 아닌데 상황은 코믹해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미 멘붕이었고 아우르꼬르 가면서 그랬대요. 내가 성기능을 못하면 몇 년 만에 책임져야 돼. 막 소리 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그걸 통역을 누가 해주더라고 저한테. 평생 원망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정말 또 그때 로데프시 대표 정모랑 대표님이죠. 네. 전 정모랑 대표님이 네네. 야, 빨리 가라. 가서 빨리 저 너 네가 책임지고 어느 정도 빨리 가서 좀 봐봐 어떻게 되는지 죄송하다고 하고 정신 차리고 빨리 갔어요. 네네네. 갔는데 응급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연을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오늘 제가 격투기 시합이 있었는데요. 발차기 잘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맞아서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 사람이에요. 아우르꼬르라는 사람인데 가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들어보내신 거예요. 결국 들어가셨네요. 예, 들어가서 네. 아우르꼬르가 그래도 신경안정제를 맞은 건지 그 큰 친구가 그래도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살았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놓이고 한국말 제가 소통도 안 되는데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좀 보고 싶다. 괜찮은지.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 좀 보고 싶다. 봐야지 난 마음이 풀리겠다 해서 봐도 되냐 하니까 바지를 딱 잡고 네. 봐도 되냐 하니까 아 예 예 뭐 알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딱 봤어요. 네.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아 다행이네. 예.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네. 그날 큰 사고 없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르꼬르 선수하고도 굉장히 시합이 잡히면 제가 훈련도 많이 도와주고 아 정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뭔가 끈끈한 정이 또 생겼네요. 생겼어요. 제가 결혼할 때 뭐 부주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 정말요? 예. 쿨하다. 예. 예. 워낙 성격이 좋고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우르꼬르 선수가요. 좋다. 예. 아우르꼬르 선수 진짜
유쾌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유쾌합니다. 네. 유쾌하고 좀 장난기도 많고 아. 한번 그 겁없는 녀석들이라는 방송에서 네네. 아우르거 선수가 후지타카즈키였나 누구랑 시합이 있었어요. 방송 상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시합이고 그래서 그때 관계자분들이 좀 대표님이 그러셨나 해서 한번 네가 좀 도와줘라도 네가 한번 그랬으니까 이거는 네가 좀 도와 방송을 같이 합숙 촬영했거든요. 아, 제가 훈련도 많이 도와주면서 아르코 선수가 그 중국 전통 과자도 저한테 막 이만한 걸 하나 선물로 막 주면서 아~ 뭐 형 이러면서 좀 재밌게 방송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아 후기는 몰랐습니다. 네, 그냥 그 예. 사고랑 그리고 경기가 마무리된 것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중들은 거기까지만 알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아 이렇게 훈훈한 결말이 또 있었네요. 네, 예, 예. 예.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예,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그때 크게 다쳤으면 정말 저도 트라우마가 엄청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행히도. 네. 예. 그래서 경기의 어떤 뭐 반칙패 뭐 무효 경기 이거는 사실 경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경기가 잘못됐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네. 이거 지고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는요. 네. 크로캅이랑 싸운 썰 한번 풀어 주시죠. 네. 하, 제가 크로캅 선수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봤어요. 예, 썰 풀기 전에 네. 잠깐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예. 크로캅에 대한 저의 어떤 관계, 팬의 입장이었죠, 제가. 아. 크로캅 선수가 2003년도에 굉장히 큰 선수랑 싸우는데 한 방에 히어를 시키는 걸 보고 제가 완전 팬이 됐었어요. 이게 바로 밥셉과 크로캅계 경기였거든요. 아, 그 경기구나. 그게 네. 2003년도입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경기를 딱 보고서 팬이 돼서 제가 팬카페를 바로 가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종 카페 정회원이었고. 아, 네. 그리고 이 크로캅 팬카페도 가입해서 제가 그 뭐랄까 일반 회원에서 우수 회원 등급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거의 뭐 운영자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이거든. 크로캅 선수의 그 팬츠 있죠. 크로아티아 국기 달린 네. 팬츠. 이걸 공동 구매로 해서 사서 입고 다녔던. 대박. 그걸 입고 헬스장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랩 트라이킥도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크로캅 선수의 영향도 좀 있어요. 아, 예. 아 진짜 있으셨군요. 왼발에다가 지금 고무 묶어놓고 철봉에다 묶어놓고 발차기 잘하고 싶어서 네. 위로 쭉쭉 올리는 훈련도 했었고요. 그 정도의 어떤 팬 입장이었었기 대박. 때문에 네. 그 모티브가 됐죠. 그 경기 크로캅 선수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우스포의 스트라이커의 어떤 능력이 좀 출중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많이 배웠었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크로캅 선수랑 따베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하인드를 좀 다 풀면 네. 그때 아버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좀 병수발을 좀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정홍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얼마나 너 크로캅 선수랑 하는 거 어떠니? 너무 하고 싶은 반면에 좀 제가 크로캅이랑 하면은 솔직히 제가 좀 선수로서 좀 창피한 얘기인데 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팬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잘 아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저도 나름대로 격투기 취업을 오래 했으니까 베테랑 느낌이 좀 있었고 파악을 좀 잘 해보면 뭐 이런 거였어요. 은간우 선수나 이런 정말 센 사람하고는 내가 지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크로캅 선수는 왠지 제가 질 것 같은 느낌이 괜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MMA도 잘 못했고 그레코에 대한 이해도 좀 없었고 넘어가면 그냥 뭐 전혀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경기를 했어요. 안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캐릭터가 네네. 뭐 1년 2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매치를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한참 그 그라운드를 연습을 많이 하고 시합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어서 아 제가 좀 시합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네. 생각을 하다가 아 진짜 다시 없을 기회이긴 한데 하면 질 것 같고 분명히 벌써 멘탈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훈의 대표님이 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지더라도 너의 모습을 좀 보여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버님 저 뭐 병치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훈의 대표님 또 높은 금액을 저한테 입금을 해준 거예요. 파이터머니가 아니고 이거는 이걸로 너 아버님 그 좋은 기회니까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걸로 간병인을 써라 이렇게 입금해 주셨고 그런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시합 준비를 하게 됐죠. 되게 감사하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긴장이 더 되니까 뭐 체력 운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막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긴장이 일본 가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크로캅 선수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자꾸 저를 째려보고 팬이 마음 같아서는 아우 팬이라고 하면서 한번 안고 싶고 이런데 네. 뭐 저를 째려보고 저를 경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 멘탈을 자꾸 못 잡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이게 올라가서 자 제가 딱 들어갔죠 이게 네. 올라가서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라가는데 크로캅 선수가 와일드보이즈가 노래 나면서 둥둥둥 하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네. 2003년도에 제가 팬카페에 가입했던 그 모습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나오는데 제가 보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남색 트렁크 입고 딱 몸 풀고 있다가 갑자기 딱 굳어서 네. 와 멋있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내가 리얼로 보다니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감탄을 하고 계셨군요. 예, 예. 네. 걸어오더라고요. 와서 링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더니 링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 이거 긴장이 너무 되는 거 갑자기. 그래서 땅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막 들어가서 막 갑자기 생각도 없던 공격을 막 하면서 넘어가갖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누워서 크로캅 선수랑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아 싸우는 와중에도요? 네. 예, 예. 참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얘기를 못하면 세월이 지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네. 오픈민 걸로 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크로캅을 머리를 막 때렸어요. 네. 후두부 말고 이렇게 이 정도 때리니까 아파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야, 크로캅이 아파하네. 아파하고 크로캅이 옆으로 살짝 빠지더라고요. 네. 빠지면서 약간 목을 잡아서 그 뭐 기술로 하는데 아 끝났구나. 잡히는데 아 이제 네. 끝났다. 이런 손을 놔버렸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랬던, 네. 선수로서 싸움이 임한 게 아니라 약간 팬 맞습니다. 으로서 네. 임하셨네요. 예, 네. 뭐 효도르 선수나 뭐 네. 마이트 뭐 누가 있을까 네 명 모자스키 다 괜찮은데 네. 크로캅 선수만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끝나고서 누워 있었다가 일어났는데 네. 크로캅 선수가 되게 따뜻한 표정으로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아, 저도 진 게 아니네요. 명예만 선수 입장에서는. 예, 사실 또 이러면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로서 참 창피한 얘기인데 네. 그랬어요. 사실은. 예, 뭐 그래서 경기 끝나고서 크로캅 선수도 사람인데 네네. 경기 끝났으면 마신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크로캅을 찾아다녔죠. 아, 네네. 예, 어디 없을까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찾은 거예요. 오, 진짜 찾으셨어요? 아니, 크로캅의 세컨진 있잖아요. 아, 네네. 세컨진을 딱 본 거예요. 네. 술집에서 뭐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크로캅 선수 없더라고요. 아, 크로캅 선수가 아, 뭐 술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우르꼬라 선수랑은 다르게 크로캅 선수랑은 거기서 인연이 끝난 건가요? 그 이후에 뭐 연락을 하시거나 교류는 따로 없으셨나요? 아우 없죠. 아 아쉽다. 없습니다. 예. 네. 뭐 크로아티아 이시 그 유도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수가 크로아티아 국적을 따서 뭐 훈련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아, 크로아티아 가서 훈련도 좀 해보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어. 글쎄요,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어, 그럼? 자, 그런데. 떡밥을 지금 또, 네. MMA를 좀. 아, 그렇지만 아, 제가 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네. 크로캅 선수랑은 그런 어떤 기억으로 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크로캅을 놓아줬습니다.